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 채널 김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무려 1년 만에 아이돌 브랜드 랭킹에서 1위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6월 19일 한국 기업 평판연구소는 모든 K-POP 아이돌들의 브랜드 순위를 보여주는 아이돌 브랜드 랭킹 톱10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 평판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무려 7개월 만에 아이돌 브랜드 랭킹에서 1위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2월 모든 멤버들이 군에 입대한 이후부터 아이돌 브랜드 랭킹에서 단한 번도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지난주 진이 전역을 하자마자 7개월 만에 또다시 아이돌 브랜드 랭킹 1위 자리에 복귀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세븐틴, 아이브, 에스파, 아이들, 아이릿, 르세라핌, 블랙핑크, 트리플S, 샤이니 등이 아이돌 브랜드 랭킹에서 톱10에 올랐다 한다. 계속해서 오마이걸, 레드벨벳,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베이비몬스터, 소녀시대, 투어스, 제로베이스원 등이 아이돌 브랜드 랭킹에서 톱20에 올랐다고 합니다. 진이 군에서 전역을 하자마자 방탄소년단이 또다시 아이돌 브랜드 랭킹 1위 자리에 올라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